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 오태석입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위대한 발걸음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8월 5일 지구를 출발한 다누리는 145일간의 긴 항행 끝에 달에 무사히 도착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6일 제3차 임무궤도 진입 기동을 수행하였고 12월 27일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다누리는 현재 초속 1.62km의 속도로 약 2시간마다 달을 공전하고 있으며 달 상공 약 100km의 임무궤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성공을 발표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다누리가 달을 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이 지구를 넘어 달에 닿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세계 7번째 달 탐사 국가로서 우주 탐사 역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1992년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를 개발한 지 꼭 30년 만입니다. 2013년 정부가 달 탐사 계획을 수립한 지 약 10년 만의 일입니다. 2016년 다누리 개발을 시작한 지 7년 만입니다. 처음 도전하는 다누리 개발 과정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궤도선의 중량이 증가하는 등 여러 기술적 문제에 봉착했고 사업 계획도 두 차례 변경하였습니다. 심지어 올해 초 미국에 있는 발사장으로의 이송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다누리를 발사장까지 수송할 대형 항공기를 구할 수 없어 일반 항공기에 맞는 크기의 소형 컨테이너를 다시 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우리 연구진들은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왔습니다. 오랜 기간 다누리 개발에 땀과 열정을 쏟아두신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한 연구기관, 기업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기술 협력을 해준 나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 과학기술인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올해 2022년은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에 매우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6월 21일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 이번 다누리의 달 임무궤도 진입 성공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우주강국으로 나아갈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앞으로 다누리가 보내올 달 과학 연구 자료를 기반으로 정부는 10년 뒤 2032년에는 달 착륙선을 우리 발사체로 쏘아 보낼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2045년 화성 탐사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우주 탐사 사업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어서 항공우주연구원의 김대관 달 탐사 사업단장님께서 다누리의 임무궤도 안착까지의 경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달탐사업단장 김대관입니다. 지금부터 달 임무궤도 안착까지의 경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누리는 지난 8월 5일 오전 8시 8분에 발사한 이후 약 92분 후 지상국과 첫 교신을 성공하고 3시간 뒤인 오전 11시 9분 탄도형 달 저진 궤도인 BLT에 진입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12월 17일 달에 도착하기 전까지 총 4회의 궤적 수정 기동인 TCM을 수행하였습니다. 궤적 수정 기동은 다누리에 실린 추적기를 이용하여 다누리의 속도와 방향을 당초 설계한 전위 궤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당초 총 9회를 계획하였으나 성공적 궤적 수정을 통해서 최종 4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12월 17일에 달에 도착한 당일 새벽 2시 45분 바로 달 궤도에 진입하기 위한 제1차
궤도 진입 기동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근월점 109km, 원월점 8920km, 공전주기 12.3시간의 타운 궤도를 형성하면서 처음으로 달 궤도에 진입에 성공하였습니다. 1차 궤도 진입 분석 결과 당초 계획한 총 5회의 기동 중 2차 및 3차 기동과 4차 및 5차 기동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여 총 3회의 기동을 통해 달 임무 궤도에 진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기동 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된 계획에 따라 지난 12월 21일 2차 임무 궤도 진입 기동을 수행하였으며 다시 26일 오전 11시 6분경 마지막 3차 기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궤도 분석 결과 최종적으로 근월점 104.1km, 원월점 119.9km, 공전주기 1.98시간의 달 임무 궤도에 안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요 진입 기동을 모두 마무리한 현 시점에서 다누리는 총 연료량 260kg 중 167kg을 연료를 사용하였으며 남은 연료량인 93kg을 가지고 달 상공 100km 궤도에서 1년간의 임무 수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다누리의 운영 방식은 기존의 항행 모드에서 태양 전지판이 항상 태양을 향하고 탑재체는 항상 달 표면을 향하도록 하는 달 중심 지향 모드로 변경하였으며 내년 1월에는 임무 궤도상에서의 본체와 탑재체의 성능 확인, 탑재체가 촬영한 영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건보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이 작업 후 내년 2월부터는 본격적인 임무 운영에 착수하게 되며 이때의 운영 상황과 잔여 연료량 등을 예측하여 추가 임무가 가능한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저희 항우연은 앞으로의 임무 운영 기간 중에 전자통신연구원의 우주인터넷, 천문연구원의 평강카메라, 지질자원연구원의 감만선 분광기, 경희대학교의 자기장 측정기, 그리고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연구음영 지역 촬영 카메라, 그리고 저희 항우연에 개발한 고해상도 카메라, 이렇게 총 6개 탑재체가 계획한 성과 이상을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다누리가 개발 과정에서 중량 증가에 따른 연료 부족 문제, 달 전지 방식 변경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달 임무 궤도 안착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